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영통구에 있는 광교 호수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야경 명소로 꼽히고 있는 광교 호수공원이고요. 여기에는 호수하고 건물들이 아주 어울리는 멋진 곳입니다. 시작은 수원 컨벤션센터 옆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컨벤션센터에서 광교 호수 쪽으로 내려서면 이렇게 걷기 좋은 데크길이 호수 둘레길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크게 이쪽에 있는 원천 유원지, 한때 유원지로 불렸던 이 원천 호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 위쪽에 있는 신대 호수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원천 호수 권역을 한번 둘러보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햇살이 아주 예쁘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주변에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꽤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 앞에서 이제 왼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가는 길에는 호수에 자리한 갈대하고 무럭새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호수를 둘러싼 예쁜 건물들이 호수의 운치와 더불어서 아주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그리고 야경 명소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광교 호수공원 원천 호숫가입니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고요. 각도를 달리하면서 호수를 바라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호수에 물이 들어오는 상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부리가 하얀색이 특징인 물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닭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너편에는 또 물닭 무리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겨울에 찬물에 있는 게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물닭의 어떤 새털 그런 것들이 보온을 잘 하는지 저희들은 아주 여유 있게 호수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크길에는 또 이렇게 전망대들이 있는데요. 그 전망대에 올라서 호수를 한번 조망을 해봅니다. 아파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그 전망대에서 보는 원천 호수의 풍경들입니다. 밤이 되면 저쪽 아파트나 저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야경이 멋있을 것 같고요. 그 불빛이 또 호수에 비치면 아주 색다른 풍경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 곳이고요. 이 호수 둘레길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느낌상 한 3km 정도 될것 같고요. 운동하기 좋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저기는 찻집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겨울이라서 지금은 작동을 안 하고 있지만 분수대, 분수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자리 둘레길 따라서 계속 내려오면 이제 거의 반 지점에 있는 호수 제방길이 나옵니다. 물을 가둬놓은 제방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제방 밑으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원처럼 즐기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지나온 방향의 모습이고요. 그 제 방 위에는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LOVE이고요. 이거 광교호수공원 환영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로 둘레길이 잘 놓여 있고, 거기서 좀 더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카페라든지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대쪽을 걸어서 다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가면서 본 건너편의 모습이고요. 호젓하게 걸어가보기 좋은 광교 호수공원이고요. 야간에 오시면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